실패했던 최성원. 자, 그래도 부족해요. 4세트에 좋았던 흐름을 찾은 마르티네스 선수의 자, 첫 득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인데. 역시 마르티네스 감각 살아있습니다. 4세트 좋은 흐름을 5세트에도 가져온 마르티네스. 자, 다음 배치도 바깥 돌리기. 충분히 가능한 배치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자, 오늘 공격은 어떻게 보면 마티네스 선수 내공이 출발하고 나서 이적구 맞은 상황을 보면은 이적구가 아쉽게 맞는 장면은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절반 이상의 두께가 계속 맞아가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예요. 네. 옆돌리기. 자, 많은 두께로 내공에 끝까지 밀리는 그 과정을 잘 찾아낸 옆돌리기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하지만은 내공에 끌림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두껍게 최성원 선수도 득점 만들어냅니다. 근데 자, 이번 5세트 최성훈 선수는 어떻게 보면 본인 팀을 자, 살려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5세트에 출전을 했을 건데.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빠르게 득점을 쌓아가네요. 한점 차. 자, 확실한 득점 위주의 공격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파란 공 오른쪽으로 안으로 짧게요. 좋습니다. 3대3 동점. 자, 부드럽게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자, 지금 이런 안으로 짧게 칠 때는 회전을 빼고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빠른 진행으로 이루어져야만이 투구 시안에서 쭉 밀리는 그 각도를 절묘하게 잘 찾아냈어요. 자, 힘이 빠지면은 자, 짧아져요. 여기서 와! 조금은 긴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 회전은 조금 보정 들어간 그 자체에서 지금, 자,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키스가 났어야 돼요. 네. 최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마르티네스의 2이닝. 타임아웃. 자, 오른쪽 상단으로 단장 단으로 되돌아오기도 있고 바로 장단 장으로 쓰리쿠션 공략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살짝 단쿠션에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고 원쿠션에 살짝 보정각을 또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자, 이거예요. 아,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자,
내공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은데 회전을 먹을 그 공간이 없어요. 뻗어오는 힘을 너무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살짝 길어지는 상황이에요. 되돌아오기. 절반 이상의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 102. 4대3 역전을 성공시키는 최성원. 자, 확실한 두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확하게 3분의 2 두께를 잘 찾아낸 되돌아오기 공격. 자, 이번 5세트는 또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위치의 뱅크샷. 우와! 이렇게 뽑아내네요. 다시 역전. 자, 이번 공격은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이에요. 와, 이걸 찾아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빨리 업데이트 하세요. 저도 해야 되는데. 좋네요. 와. 네. 자, 이제는 또 한번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로. 득점 뽑아냈죠. 자, 역시 뱅크샷의 위력은 본인에게는 활력을, 그리고 상대 선수에게는 무력감을. 완벽하게 지금 최성훈 선수를 제압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멀리 있는 파란 공 바깥 돌리기 가지 않고 그래도 일적골을 가까이 있는 하얀 공으로 선택을 합니다. 비켜치기 포쿠션. 잘 치네요. 이런 선수들과 좀 더 당구 배워서 한 게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저요? 네.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뭐라고 이 선수들하고 경기를 합니까? 아니요, 충분히 배우면은 가능합니다. 예. 승패를 떠나서. 자, 하얀 공 바깥 돌리기 바로 쓰리구션 공략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야, 좌로된 듯 정확하고 깔끔한 샷. 8대4. 자, 파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길게도 있고, 자, 하얀 공 비껴치기도 있는데, 비껴치기는 조금 키스가 염려되는 과정이고, 회전 다 주고, 조금은 얇게. 진행. 기가 막힙니다. 예술적인 감각. 9대4. 어느덧 남은 점수 2점. 요즘에 최근에 PBA 경기를 보면은 친구들, 선후배 사이, 그러나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원백. 야,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9대6. 마르티네 선수에게는 투뱅크가 있다면은 최성훈 선수에게는 완벽한 또 원뱅크 득점력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워낙 최성훈 선수를 한가닥 희망이 생기는 최성훈이에요. 맞습니다. 6세트로 넘어가고 싶은 최성훈의 뱅크샷! 한 점 차까지 추격! 역시 최성훈 선수가 그냥 줄 선수가 아니에요. 네. 자, 끈적함의 대명사 최성훈 선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무리 내가 이번에는 정교한 두께가 필요해요.
자, 길어요. 뭐? 자, 살짝. 살짝. 야! 야, 이게 길게 돌아서 맞네요. 자, 지금은 꺾여 오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지만은. 자, 마르티네 선수의 당점은 예사롭지 않은 당점이에요. 살짝 하단으로 찍어 쳤지만은, 자, 여기서 넉넉하게 돌아 나갔거든요. 네? 여기서 마법이 한번 나옵니다, 또. 역시 당구는 애매하면은. 세게 쳐라. 예, 맞아요. 일단. 어려움이 있으면은 세게 쳐서 확률을 조금 더 키우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 벤치 타임아웃. 모든 팀원들 그리고 팀 리더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니다. 자, 마이너스 출발이지만은 약 3분의 2 두께 그리고 파란 공 왼쪽으로. 자, 코너까지 살짝 여유 있는 대략 원포인트 위치는 3.8에 진입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기 예고면 시작. 문제는 일단 빠른 출발이 중요해요. 자, 좀 여유 있게 돌았어요. 여유 있게 마무리. 마르티네스가 4세트 혼합복식 그리고 5세트 최성원 선수와의 남자 단식 경기에서 완벽하게 기선제압에 성공하면서 크라운 네트를 승리로 이끕니다.